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이게 뭐야? 우와. 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쭈리쭈리 쭈리박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버섯돌이의 나와바리 양양의 물치향에 나와 있습니다. 물치향은 송이버섯 모양의 등대가 아주 유명한 곳이죠. 예, 제가 전에 몇 번이나 말했었는데 저기 있는 저거 송이버섯 모양입니다. 다른 거 상상하시는 사람은 머릿속에 음란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양양의 특산물이 송이버섯이죠. 양양은 여기도 버섯, 저기도 버섯, 너도 버섯! 빨리 버섯! 오늘은 특별히 지랭이 꼬지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사용하는 거라 잘 될지 모르겠어요. 예, 사용법은 간단하죠. 예, 지렁이 입에 요래요래 요래, 아이 젠장, 어떻게 하는 거야? 요래요래 잘 꽂아주죠. 네, 요렇게 꼬챙이에다가 지렁이를 쫙 깨서 꼬치구이처럼 만들어줍니다. 예, 지렁이 몸속에 뼈대가 생겼죠. 예, 이제부터 지렁이는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예, 요렇게 한 다음에요. 바늘을 끝에 꼬챙이 군형에다가 요렇게 낀 다음에 쓱 하고 밀어줍니다. 아주 간단하죠? 아이, 망했다. 에이, 젠장. 이렇게 하면 망한 거예요. 젠장할. 네, 지금 지랭이 두 마리를 달아서 던져놨고요. 지금부터는 아주 여유있게 커피 한잔 때리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간이죠. 예, 그리고 경치 좀 보십시오. 아주 끼깔납니다. 예, 장관이죠. 신이 내린 선물이네요. 보시는 거와 같이 외향 쪽으로는 시멘트로 만든 방지턱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제가 올라가서 외향 쪽 텍트라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거와 같이 외향 쪽 텍트라는 상당히 위험하게 생겼죠. 예, 내려가다가는 뚝배기 박살날 것 같아요. 예, 물치향에 진학씨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저기 비행기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오, 저거 무인기예요, 무인기. 예, 정찰용 같은데. 오, 개신기예요. 오, 대박. 안녕. 아이, 젠장. 나도 고기 좀 잡아보자. 응? 맨 앉아갖고 노가리만 까고 앉아있고, 씨. 이러다가 노가리 낚시꾼 되겄네. 노가리 낚시꾼 되겄어. 에이씨. 에이, 이게 뭐야. 에, 우리 새끼, 레미, 놀래미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야, 너 낚시꾼 잘 만난 줄 알아라. 딴 사람한테 잡혔으면 벌써 사심이 칼 맞고 장동건 됐다.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니가 가라, 하와이. 에이, 진짜. 에페! 와, 요놈 때깔 좀 벗어. 자, 앞으로는 잡히지 말고 멀리 도망가거라. 지금 오후 1시 정도 됐는데 물치향에서 더 모욕당하지 말고 빨리 포인트를 옮길까요? 아, 어떡하지? 또 옮기면 얼로 옮겨. 아, 미치겠네. 아, 구차나 죽고. 어복이 없는 건지 고기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던져보고 포인트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있다. 이게 뭐야? 와, 얼른 빼서 보여드릴게요. 와, 여러분 보십시오. 예, 다리 도다리 열쇠고리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예, 요만해요. 엄청 귀여워요. 엄청 귀여워. 대박. 예, 죽기 전에 얼른 빨리 놔줄게요. 자, 많이 먹고 더 커서 오거라. 예! 시간이 없어서 멀리는 못 가고 물치향 바로 옆에 있는 설악항으로 포인트를 옮겼습니다. 예, 설악항은 속초에서 가장 조그만 항구인데요. 예, 어항같이 생겼죠. 예, 그리고 외항 쪽은 전부 돌밭이라 원투 바닥 낚시하기는 조금 힘들고 내항 쪽에 놀고 자빠져 있는 다리다리 도다리 새끼들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보이시죠? 아샤! 아.
뭐냐? 얼굴 좀 보자. 뭐냐? 어, 뭐가 있어요? 뭐 있어? 에이, 뭐야? 에이, 옌장. 에, 또 놀래미에요? 아이, 뭐야? 도다리 어디 갔어? 어? 야, 밑에서 도다리 못 봤냐? 어? 아이, 뭐야? 이거 놀래미만 올라오지? 에, 또 새끼 놀래미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한 1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이, 얼른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꺼지래! 아, 살짝 입질. 아샤! 뭐냐? 잡혔냐? 안 잡혔냐? 어, 뭐 있어? 어, 있나? 어, 있다. 어, 조금, 아까 거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큰 것 같아요. 아닌가? 에이, 다 고만고만하네. 또 고만고만한 진호래미 새끼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 여기 원래 설악항에 도다리들 많은데, 아, 오늘따라 안 나오네요. 아, 젠장아. 아, 야, 도다리 데리고 와라, 도다리. 어? 꺼져라! 으쌰! 아이, 또 고만한 놀래미 같은데? 에이, 젠장아. 얼른 나와라. 에, 또 놀래미에요. 아이, 젠장아. 아, 이렇게 놀래미가 많어? 에, 요번에는 위에 바늘에 물었네요. 아이, 미친놈. 왜 이렇게 깊게 삼킨 거야? 아이, 미치겠네? 자, 너도 얼른 놔줄 터이니 도다리를 데리고 오거라. 어? 알았냐? 예! 아이, 젠장. 여기도 놀래미밖에 안 잡히는데요? 아이, 미치겠네. 아주 작은 새끼 놀래미죠.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지 마라, 이. 오늘 물지항하고 속초항에서 도다리 낚시를 해봤는데요. 보신 것과 같이 똥망하고 말았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요. 다음에는 더 확실한 포인트에서 도다리를 잡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제발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